안녕하세요, 드마예요. 오늘은 더 페이스샵에서 새롭게 리뉴얼되어서 나온 모노큐브 아이섀도우 80가지 컬러를 모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케이스를 끼워서 원하는 조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이섀도우랍니다. 그럼 발색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추천 컬러는 별표를 컬러 위에 붙여두었는데 개인적인 취향 차이가 클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토스트는 음영 컬러로 쿨톤 분들도 사용하기 괜찮고 웜톤 분들도 너무 튀는 느낌 없이 적당한 컬러예요. 그래서 어떤 색상을 사야 할지 모를 때 추천하기 좋은 브라운 컬러입니다. 베이지 글리츠는 역시 무던하게 사용 가능한 펄 섀도우입니다. 베이스 컬러가 옅은 브라운 컬러라 브라운 메이크업 위로 얹어주면 좋은 글리터예요. 언더에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쿠키 브라운도 음영 컬러로 강추하는데요. 토스트는 좀 더 짙은 컬러감으로 빡 올라온다면 쿠키 브라운은 은은하게 음영을 잡아줍니다. 스위트 라떼는 살짝 붉은 컬러감이 돌아요. 차이티 라떼는 자색을 띈 브라운인데 흔치 않은 브라운이라서 추천을 합니다. 자칫하면 텁텁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에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홍차 크레페는 붉은 홍차빛이 도는 베이스 컬러에 반짝이는 펄이 예쁜 섀도우예요. 이것도 눈 밑에 바르면 너무너무너무 예쁜 컬러입니다. 앤티쿠퍼는 사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컬러는 아닌데 골드 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짱짱 추천할 컬러입니다. 웨딩 베일은 타코트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정말 어느 메이크업에든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글리터 컬러라 그런 것 같아요. 로지로즈는 그냥 사야 됩니다. 그냥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요즘 붉은 섀도우에 빠져서 요 컬러 라인이 전부 다 마음에 드는데 그중 무어코랄과 마르살라 레드, 와인데이트 요 세 개의 그라데이션 조합이 정말 좋아요. 피치플로라는 살짝 피치빛이 도는 핑크 베이스 섀도우에 골드 펄이 있어서 더욱더 피치 느낌이 나는 섀도우인데요. 이건 그냥 봐도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펄이 너무 예뻐서 이건 추가로 더 찍어봤어요. 코랄코랄은 정말 정석의 코랄 컬러예요. 레드 펌프스도 맑은 쿨톤의 레드라 포인트 주기 정말 좋고요. 오렌지 아일랜드의 반짝임은 뮤트한 느낌의 스트로베리와 빈티지 로즈, 쿨톤 분들에게 추천하는 컬러예요. 시크릿 퍼플도 함께 사용하면 더 오묘한 로즈 퍼플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핑크 모스카토는 피부톤 상관없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라 추천 컬러로 넣어봤어요. 개인적으로 눈 밑에 옅게 도톰이 바르면 예뻤던 섀도우 컬러입니다. 드라이 라벤더도 추천 컬러에 있는 걸 보면 제 취향과 제 퍼스널 컬러가 너무 눈에 보이죠? 다이아 퍼플은 보기와 다르게 밝고 맑은 퍼플이라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블루 발렌타인은 보랏빛도 돌면서 블루 색상을 띠는 청색이라 오묘한 느낌을 주기에 추천 컬러에 넣어봤는데 블루 스모키를 하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젤리 라인은 전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형감도 사용하기 정말 편하고 정말 정말 좋은데 무엇보다 컬러나 펄감이 너무 예쁩니다. 그냥 너무너무 예뻐요. 듀얼 라인에서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컬러감은 아니어서 추천 컬러는 없습니다. 그냥 무단히 그라데이션 할 두 가지 컬러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조합의 섀도우예요. 이렇게 더 페이스샵 모노큐브 아이섀도우를 발색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컬러나 제형, 발색은 마음에 들었고 케이스가 각지게 네모난 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굳이 조합을 할 수 있게 홈과 볼록한 부분이 있는 게 별로였어요. 물론 그 부분을 가장 장점으로 나온 그런 제품이지만
전 깔끔한 정사각 프레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튀어나온 건좀 그냥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제 발색 참고하셔서 원하는 컬러 딱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